드디어 DS 2000을 완성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컴퓨터가? 이제 파워 챔버가 밑에 없어요. 파워 챔버가 없고, 이 뒤에도 파워 챔버가 없고, 이 파워 챔버가 앞면에 있는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립해본 소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지만, 파워가 이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파워가 앞에 있어요. 요거 앞에를 빼볼까요? 전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파워가 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합니다. 파워가 전면에 있는 특이한 구성. 쿨러 같은 건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쿨러는 전면에는 쿨러가 없고 굴뚝형이라고 하죠. 굴뚝형 케이스입니다. 기본 펜은 하단에 3개 있고요. 후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 RGB 펜이 있는데요. 몰렉스는 아니고요.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DC 3핀으로 되어 있고요.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면 펜은 제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라이저 케이블을 사용했고요. 이 모델은 라이저 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라이저 케이블만 있으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뒷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서 라이저 키트가 없더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좀 불편해요. 이게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좀그 부분은 조금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이렇게 넣어서 꽂아야 돼요. 라이저 케이블은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다크플래시 PCIe 4.0 케이블 215mm짜리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원래 이게 없어요. LP20A RGB LED 판넬을 별도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측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후면 펜을 뺐잖아요. 왜 후면 펜을 뺐냐면 이 호스가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걸립니다. 아야씨. 이 파워 부분에 호스가 걸려요. 장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장착은 되는데 호스가 여기에 걸려서 조금 그래요. 호스도 이쁘게 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후면 펜을 제거하고 호스를 뒤로 돌렸습니다. 이 케이스는 굴뚝형이기 때문에 후면 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거를 했습니다. 이 스냅 쿨러는 다크플래시 DLX, 아니, DLX란다. 다크플래시 DX360 버전 2.6짜리 최신형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정말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쁜데, 조금, 뭐랄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 게, 선정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파워가 앞에 있고, 하단에 이제 뭐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리가 잘안 돼요. 선정리가 거의 안 됩니다. 저도 선정리는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작업을 했어요. 선정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냐, 넣고 닫아도 됩니다. 뒤에 공간이 없거든요? 아, 뒤에 공간을 제가 창피해서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요, 지금. 뒷면을 보고 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다가 포기했어요, 선정리를.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말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 공간은 많아요. 보십시오. 공간은 엄청 많습니다. 굳이 선정리 안 하고 그냥 놓고 덮어도 될것 같아요. 파워가 앞에 있으니까 이 선들이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저. CPU 전원선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CPU 전원선 이렇게 가고 파워도 이렇게 연장선으로 쓰거든요. 파워도 연장선으로 이렇게 써서 앞으로 와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파워선 꽂는 위치가 좀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커세어나 뭐 이런 것은 이 위치가 좀 달라요. 막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 전원 구멍 위치도 좀 보셔야 돼요. 안 들어가는 파워가 있습니다. 반대로 돼 있는 파워들이 있어요. 케이스는 이쁩니다. 이 선정리를 제외하고는 이쁩니다. 파워 위치를 좀 바꿀 수 있게 해놨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스냅쿨러 달 때는 좀 밑으로 내려서 이게 좀만 내려갔으면 스냅쿨러 달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요거 위치는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케이스의 장점은 선정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선정리가 어렵다라는 것 외에는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의 파워가 단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오히려 전면에 파워가 있어서 조금 모양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일반 케이스랑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게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케이스 디자인이 좋아가지고 좀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답안 나오는 부분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호수 꺾이는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호수 꺾이는 부분은 뒤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넣으면 좀 많이 꺾입니다, 이렇게. 잘안 들어가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쁘게 나왔다. 이쁘게 나와서 고객님께서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